황해수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KB금융, 그리고 SK케미칼과 S-Farm,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우선 KB금융을 말씀드리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 금리 인상 트렌드에 맞는 그런 그 대표적인 금융업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정부의 부채 구조 조정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은행 주도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서는 시장 여건이 은행에 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지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양호한 실적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 은행 업종 이외에 그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45%에 달하게 되면서 은행 업종 이외의 다른 보험 쪽에서도 실적이 점차 올라오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어떤 추세가 이어졌을 때 KB금융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 성장에 동종 업종에서 그 타업종 대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또 거래되는 가격대가 PER은 5배 정도 그리고 PBR은 0.49배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SK케미칼을 말씀드리겠는데 SK케미칼을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에서 조만간 관련된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주사의 할인율을 70%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거래되는 시가총액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본업단 CG와 파마 사업부의 성장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는 더 늦게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조금 주가가 하락권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와 내년부터는 그 본업단의 그 성장 속도도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